오늘 소개할 만화는 게타로보의 작가가 그린 사무라이 스피리츠 시마바라 아마쿠사 사신성 공략편입니다. 이 만화는 SNK의 동명 비디오 게임인 사무라이 스피리츠 만화판인데요. 사무라이 스피리츠는 등장 캐릭터들이 칼부림을 한다는 참신한 컨셉으로 격투 게임계의 판도를 바꾼 것으로 유명합니다. 만화가 이시카와 캔은 이미 SNK의 또 다른 격투게임 아랑전설을 만화한 바 있는데요. 과감한 각색을 통해 그것을 감상한 많은 이들의 정신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린 바 있습니다. 이 만화 역시 그만의 색깔이 짙은 만화. 기본 줄거리는 게임과 거의 비슷합니다. 1637년 시마바라의 난이 일어난 뒤가 만화의 배경이며 난의 지도자인 아마쿠사시로가 메인 빌런이죠. 시대적 배경이 시마바라의 난 후인 것과 메인 빌런이 아마쿠사라는 점에서 작가의 기념비적인 작품인 마계 전생과 매우 비슷합니다. 원작 게임의 배경 연도는 1788년이었는데요. 이 만화는 1637년으로 시대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캐릭터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가 생겨버렸습니다만 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암튼 보다시피 단 한 권의 분량으로 전작 아랑전설보다는 좀 짧습니다. 그럼 감상을 시작해보죠. 1637년 시마바라 번에서는 막부의 기독교 탄압과 농민수탈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때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아마쿠사시로 토키사다라는 소년을 지도자로 하는 무장 봉기인 시마바라 아마쿠사의 난이 발발했습니다. 하지만 저항 세력은 전쟁의 장기화와 함께 열세에 몰렸습니다. 이에 저항군의 지도자 아마쿠사는 전황을 뒤집기 위해 사신 암브로지아의 봉인을 풀고 몸을 위탁했습니다. 사신군으로 전략한 아마쿠사 휘하의 군세는 시마바라 성을 사신성으로 변이시켜 거점으로 만들고 주변 영지의 농민들을 강압적으로 지배했습니다. 당초의 비원이었던 농민 구제를 위한 나는 대려 농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이 만화의 빌런인 사신 암브로지에게 몸을 판 아마쿠사. 작가의 전작 마계 전생에 아마쿠사만큼 포스가 있습니다. 마르게 의해 하룻밤 사이에 난공불락으로 변한 사신성에는 제 아무리 막부에 실력 있는 인자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시무시한 사신성 성읍의 의문의 침입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사신병이 그 도망치는 침입자의 뒤를 쫓으니 웬 가냘픈 여인네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이름은 나코루루. 누구보다도 자연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누족 카무이코탄의 무녀. 타인을 상처 입히는 것을 싫어하지만 악의 기운에 의해 황폐해져가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의한 그녀였습니다. 이시카와 켄은 역해 이쁘게 못 그리기로 정평이 나 있는 만화가 중 한 명인데 그래도 나코루루만큼은 최대한 이쁘고 귀엽게 그리려고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누가 보면 이시카와 켄이 그린 줄 모를 정도. 악당들은 이렇게 귀여운 나코루루의 눈알을 후벼파고 내장을 꺼내고 손가락을 자른다는 소름 돋는 말을 하며 협박을 하는데요. 이때 악당 세충 두 명을 단칼에 베어버리며 등장하는 수수께끼의 남자, 우리의 주인공 하우마루입니다. 방랑의 거머인 그는 술을 좋아하는 호방한 성격인 한편 강자와 싸우길 좋아하고 검의 길에 극에 달하고자 세상을 떠도는 검사. 그런데 이곳엔 그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동료들과 떼거지로 몰려왔죠. 혼자 남은 악당은 곧 자신에게 들어닥칠 잔혹한 다구리의 운명을 예견이라도 한 듯 놀래 자빠진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베기 위해 모여든 전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오마루, 가르포드. 일본 닌자를 동경하는 미국 청년 야규주베. 야규신 카기루 이도류 유파의 계승자로 검성의 경지에 다다른 자 핫토리 한조. 이가 닌자 군단의 두령이며 도쿠가와 막부에 충성을 다하는 닌자 샤를롯도. 프랑스 귀족 출신의 검사 민첩한 네이피어 검술이 장기 다치바나 우교. 발도술을 특기로 하는 검사 신속한 발도술은 몇 명이라도 간파해낼 수 없다 샌료 교시로. 나기나타와 가부키를 융합시킨 교시로 가부키를 고안해낸 자 타무타무. 중남미에 있다고 알려진 지방인 그린헬이라는 마을의 용사 왕후. 청제국의 무장이자 중국 어느 왕조의 후손. 멸망한 자신의 왕조의 부활을 꿈꾼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게임의 시대적 배경이고 이 만화의 시대적 배경은 1637년, 즉 청나라가 중원을 먹기도 전인데 만화의 왕후가 등장하는 것부터가 이상한 셈. 아무튼 그냥 넘어가자. 중남미, 중국, 프랑스 등등 별의 별곳의 인간이 이곳으로 다 모인 이유는 하오마루에 의하면 하늘이 그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악당은 그들을 보고 여럿이 있어 오다니 비겁하다 라고 외치며 발악을 해보았지만 아홉 명의 전사는 불쌍한 악당을 그대로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며 다 굴쳐버립니다. 이쯤 되면 주먹으로 다 골방을 놓던 테이보가드 일행이 그나마 착해 보일 지경. 적의 대가리가 쑥컹 잘라지는 걸 보며 나코르루가 앞날이 걱정된다고 말하는군요. 그러고 보니 여기 캐릭터들은 대낮부터 게타선 한 사발이라도 마신 듯이 눈이 폭주 요마의 그 소용돌이 눈깔입니다.
아무튼 10명의 전사들은 본격적으로 사신성에 잠입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세 팀으로 쪼개지로 했는데요. 한조, 교시로, 주베이, 우쿄 이렇게 4명은 막부의 일원으로서 함께 팀을 탔습니다. 원래 게임 설정상 막부와 관련 있는 자들은 한조와 주베이인데 이 만화에서는 작가 꼴리는 대로 교시로와 우쿄도 막부의 일원으로 설정을 바꿔놨습니다. 원래 원작 게임 설정상 교시로는 그의 춤을 세상에 알리고자 각지를 떠도는 바부키 연기자고 우쿄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바치의 궁극의 꽃을 찾아 각지를 방랑하고 있다는 설정인데 말이죠. 두 번째 팀은 샤를로트, 망쿠, 탐탐 외국인 트리오게 그리고 나머지 팀이 하우마루, 나코루루, 알포데입니다. 이야기는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하우마루 일행은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이상한 대머리 신부와 마주쳤는데요. 그들은 곧 녀석의 부하들에게 곧바로 포위당하지만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주기로 했습니다. 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말이죠. 그들이 끌려간 장소는 성읍의 일각. 그곳에서는 사신병이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상을 강제로 짓밟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기독교인의 근거지가 아니라 마도일 뿐. 하지만 독실한 주민들은 도저히 성스러운 그리스도상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 주민을 말 발굽으로 밟아 죽이는 대머리 신부 자비에르. 그것을 본 하우마루는 성스러운 그리스도상을 집어들어 그대로 주위의 사신병들의 뚝배기를 아작내버립니다. 그에게 있어 검 따위는 거칠일 뿐, 인건 아니고 그래도 게임 기술은 써줍니다. 그렇게 하우마루가 필살기를 쓰며 사신병들을 난도질하고 있는 사이 사신성에 있는 아마쿠사는 그곳에서 발산되는 엄청난 기를 느끼고는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는가? 아니스레이자. 성검사를 보냈구나. 도대체 아마쿠사가 말하는 아니스레이자란, 그리고 그가 몸을 바친 악신 암브로시아란. 사신병들을 모두 쓰러뜨린 하우마루 일행은 그대로 자비에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굴전법으로 자비에르의 몸을 투막내는 3인의 전사들. 해치 온 뒤 똥폼 잡는 건덤. 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자비에르가 자신의 대가리를 스스로 봉합하며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말과 융합하고는 풀발기 시전하며 한마디 하는 자비에르. 내 세포는 어떤 생명체와도 동화될 수 있다. 동화되어 물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아마쿠사 요법 몽환 동화. 이쯤 되면 이 만화 사무라이 스피릿 세계관이 아니라 작가의 다른 세계관인 마수전선이라든지 그쪽 같습니다만, 이런 융합 머시기는 이 작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출이니 그냥 넘어갑시다. 폭주마가 돼버린 자비에르는 인간이든 죽창이든 닥치는 대로 흡수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의 미국인 닌자 갈포드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후 역시 마지막은 나밖에 없는 것일까? 참고로 갈포드가 들고 있는 저 비엔나 소시지처럼 생긴 물건은 무려 폭약입니다. 아마도 다이너마이트에서 오티브를 얻은 물건이겠지요. 참고로 이 만화의 배경은 1637년 다이너마이트의 개발은 1867년. 아니, 애초에 17세기 초중반엔 미국이 건국되지도 않았습니다. 즉, 이 만화에 갈포드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에러인 셈. 괴짜하게 역사적 고증을 따지다간 게타선의 은총을 받지 못하니 그냥 넘어갑시다. 암튼 녀석에게 줄줄이 비엔나 소시지를 감아대는 갈포드. 그 필살기에 이름하여 인범나옹 폭렬. 당연히 게임상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 만화만의 오리지널 기술입니다. 그나저나 역시 이 만화가는 나옹이라든지 폭렬이라는 용어를 참 좋아하는군요. 엄청난 폭발을 일어나는데 쓰는 자신은 물론 동료들까지 폭발에 휘말릴 정도의 위력입니다만, 하지만 쓸다 역시 멀쩡히 살아있군요. 이때 수수께끼의 물체가 나코루루의 어깨를 짚는데 그것은 아직 죽지 않은 자비에르였습니다. 결국 나코루루는 자비에르에 의해 아마쿠사가 있는 사신성으로 붙잡혀갑니다. 붙잡혀가는 나코루루를 보며 갈포드가 말했죠. 나코루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성체로 날려버리겠어. 하우마루와 갈포드의 표정을 보면 나코루루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저것들을 당장 때려 죽여야겠다는 감정이 먼저인 것 같군요. 여담이지만 원래 게임 설정상 나코루루에게는 일종의 반려매인 마마아를 데리고 다녔는데요. 그런데 이 만화에서는 마마아를 어디다 팔아먹은 모양인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메가든 자비에르와 함께하는군요. 아무튼 사신성 감옥으로 끌려간 나코루루는 자신을 끌고 가는 악당들에게 곧 자신의 동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깜빵에 먼저 와 있는 건 얘네였습니다. 감옥에서 반갑게 정모를 하는 네 사람. 상황은 심각해도 친구끼리 인사는 잊지 않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 깜빵 보통 깜빵이 아니었습니다. 벽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석재나 목재가 아니라 무언가의 내장과도 같은 이른바 육벽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때마침 이 벽을 통해 아마쿠사의 분신이 나타났습니다. 아마쿠사는 나코루루 일행에게 선신 아니스레이자와 악신 암브로지아에 대해서 말해주었습니다. 아니스레이자는 대지에 깃든 선한 정신의 집합체, 반면 암브로지아는 지상을 정복해 인간의 마성을 풀어내려는 악글 자체였습니다.
아니스 레이자는 암브로지아를 쓰러뜨리기 위해 녀석과 융합했고 결국 봉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암브로지아는 봉인되기 전 자신의 봉인을 푸는 주문을 어떤 거함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 그 거함은 시마바라 성의 돌담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때는 1637년 시마바라의 난을 이끈 한 소년, 즉 아마쿠사시로가 그 돌담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막부분에 포위된 아마쿠사는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거함에 새겨진 주문을 외웠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거쳐 암브로지아는 아니스 레이자에서 이탈하면서 드디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스 레이자는 암브로지아가 이탈하는 충격 속에서 몸이 분선돼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진실을 들은 샤를로트가 갑자기 기합을 내며 수갑을 풀어헤쳤습니다. 사실 감방에 잡혀 들어간 것은 아마쿠사를 처단하기 위한 웨이크였던 것입니다. 레이피어로 아마쿠사를 베는 샤를로트. 하지만 이것은 육벽에서 나온 아마쿠사의 분신일 뿐. 이것을 벤다고 그를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뇌공 녀석은 사라지고 육벽에서 위액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코르 의령은 이대로 가다간 소화돼버릴 지경. 이때 우리의 왕푸가 돌기둥을 들며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 실제 게임에서도 큰 돌을 사용하므로 적절한 연출이 따로 없습니다. 돌덩이로 육벽을 내려치자 흔들리는 사신성. 그렇게 돌덩이로 길을 뚫어 도달한 곳은 아마쿠사의 본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편 외성일가 하우마루와 갈포드는 사신성으로 향하기 위해 성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성벽은 마치 살아있는 것과 같았고 실제로 돌담 하나하나가 괴물인 게 아니겠습니까? 하우마루 듀오는 그런 괴물들을 뚫고 사신성에 진입하려 했지만 그 둘을 가로막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어스크웨이크라는 악당이었습니다. 이 어스크웨이크는 사실 게임 설정상 닌자에 관심을 갖고 일본까지 와서 갈포드와 닌자 수업을 동문수학한 미국인인데요. 이 만화에서는 그딴 거 없고 어째서인지 아마쿠사의 부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 전혀 닌자스러운 건 보이지 않고 성벽의 괴물들을 조종하는 요술사 비슷한 포지션으로 나오는군요. 아무튼 갈포드에게 처맞으며 퇴장하는가 싶더만 무려 성벽과 일체화하며 반스런칩니다. 과연 이시카와 캔 만화스러운 연출. 다시 나코르의 일행이 있는 사신성 내부로 가보죠. 아마쿠사의 옆에 시라누이 겐안이 보입니다. 시라누이 겐안은 사무라이 스피릿츠의 플레이어블 캐릭터인데 이 만화에서는 대사 하나 없는 그냥 거의 엑스트라 수준으로 아마쿠사 옆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쿠사는 자신의 본거지로 쳐들어온 나코르루 일행을 촉수 같은 걸로 감싸는데요. 위기의 순간 때마침 두 명의 전사가 나타나 주었습니다. 타치바나 오크 등장, 하토리 한조 역시 등장. 하토리 한조는 폭렬 분신의 술이라는 만화만의 오리지널 기술로 아마쿠사를 공격했습니다. 모가지를 칼로 꿰뚫고 팔 자르는 것까지 성공. 꽤 멋진 분신 공격으로 아마쿠사를 처단하는데 성공하는 한조. 여담이지만 시라누이 겐안은 이 만화에서 단 5컷 나오고 한조한테 뒤졌습니다. 차라리 안 나오는 것만 못한 취급. 그런데 한조가 뵌 건 사실 본체가 아닌 분신이었고 아마쿠사는 역으로 자신도 분신법으로 한조를 공격했습니다. 사실 아마쿠사의 본체가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육벽에 달라붙어 있는 저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타이밍 좋게 등장하는 두 사나이 갈포드와 하우마루입니다. 둘은 뭔가 게타선을 지나치게 들이마신 표정. 아마쿠사의 본체가 있는 심장으로 달려들어 그것을 바로 일도양단해버리는 하우마루. 그 잘라진 심장 내부에는 정체불명의 마물의 눈이 있었고 그것에서 곧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 성 자체가 암브로지아와 일치화한 거대한 악의 덩어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암브로지아는 내놈들이 몰려와봤자 내 발끝에도 못 미친다며 하우마루를 끌고 갔습니다. 보너스로 갈포드와 나코르루까지 삼켜버렸죠. 암브로지아에게 삼켜질 셋은 알 수 없는 아공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암브로지아의 본체가 있었죠. 암브로지아는 하우마루 일행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겨우 여기까지 왔느냐 아니스 레이자. 기다리고 있었다. 전생의 결착 지금이야말로 풀어주리라. 사실 이 아공간은 암브로지아가 만든 환각의 공간으로 암브로지아는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해 인간의 마음을 공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우마루와 갈포드도 이것이 환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모든 게 끝이라고 좌절하고 있는 하우마루의 머릿속에 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 아이들아, 마음을 다잡아라. 나의 이름은 아니스 레이자.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한때 나는 그곳에 있는 적 마도사 암브로지아와 싸웠고 나의 에너지는 우주로 터졌다. 그리고 모든 차원을 여행해 나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 암브로지아도 마귀를 떠돌다가 지금 부활하려 하고 있다. 이대로 암브로지아를 되살리면 이 세상은 마물에게 사로잡힌다. 어떻게 해서든 놈의 부활을 막는 것이다.
아모코사가 몸을 바친 암브로시아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우주에 존재해온 사악한 존재, 그에 대립하는 성스러운 의식체가 바로 아니스레이자였습니다. 선신 아니스레이자에게 버프를 받아 게타서 수치가 대폭 상승한 하우마루가 말했습니다. 마도사, 이 세상을 내 뜻대로 하게 되진 않는다. 결의를 다진 하우마루는 환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허벅지를 찌른 것이었습니다. 순간 마치 사신성 자체를 가른 듯 거대한 일섬이 성을 붙들고 그 여파로 완전히 무너지는 사신성. 게타선 충전 완료. 이제 다 때려 부수는 거야. 아군관에서 무사히 빠져나온 하우마루 일행. 이제 마귀놈들을 조지는 것만이 남았습니다. 그걸 보고 식겁한 암브로시아가 말했습니다. 아니스레이자 깨어난 것인가?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우마루와 발포드 뒤로 보이는 아니스레이자의 아우라.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순간 아니스레이자의 아우라가 다른 전사들의 몸에서도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의 전사들이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우주의 차원을 헤매던 아니스레이자의 에너지는 마침내 여기 이 전사들을 선택한 것이었고, 이 선택받은 자들이 바로 성검사인 것입니다. 여기 이 전사들은 가슴속 속붙이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는 마인의 부활을 막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물론 하우마루에게 있어서 불타오르는 그의 투혼에 그까지 거창한 이유 따윈 필요 없었을지도, 암브로지아를 배려하는 하우마루를 막는 아마코사시로. 그나저나 아마코사는 게임에서는 보조를 무기로 사용했는데요. 이 만화에서는 그걸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그냥 검을 쓰고 있습니다. 만화에서는 게임에서의 후르게이 같은 모습이 조금 희석됐으니 어쩌면 검이 더 잘 어울릴지도. 암브로시아는 이곳의 싸움을 아마코사 시로에게 맡기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은 다시 마계로 빤스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우마루와 아마코사 두 사람의 일기터. 동시에 그것은 선신 아니스레이자와 악신 암브로지아의 대리전이기도 했습니다. 선의 분신과 악의 분신이 서로 칼을 맞대고 기합을 지르자 엄청난 에너지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치만 성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었는데, 아마코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며 결전을 치르고자 했습니다. 역시 이시카와 킨 버전 아마코사밖에 뭔가 도그라틱하군요. 이제 말 그대로 하우마루와 아마코사의 진검 승부. 이자 진조니 쇼! 정정당당하게 쇼고 보는 건 개나 주고, 하우마루는 이판사판 개판으로 이로 물어뜯고 발로 차고 그야말로 처절한 개싸움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성은 계속해서 추락해 산에 닿기 일보 직전이었고, 이 와중에 셀로프시로와 야큐주베이는 싱글벙글 싸움 중기만 하고 있군요. 이 캐릭터들 지금까지 칼 한번 빼본 적 없이 그저 병풍 캐릭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암튼 둘 중 누가 이기든 성이 산에 부딪힐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때 대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무녀 히로인 나코루루가 드디어 활약을 할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웬피리를 불더니 셋대를 몰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얘네 마마아 친구니. 이때 하우마루는 아마코사를 거의 핀치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곱살이 낀 발코드와 함께 나코루루가 하우마루를 구원하러 와주고, 이에 아마코사는 물귀신 작전을 쓰기로 합니다. 놓아주지 않겠다, 내 녀석만이라도. 끈질기게 들러붙는 아마코사에게 마카를 준비하는 하우마루. 쇼부아리. 그래도 마지막은 개인 기술을 쓰며 아마코사를 무찌르는 하우마루. 결국 추락하고 마는 아마코사. 이내 곧 성도산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납니다. 드디어 아마코사를 쓰러뜨린 성검사들입니다. 하지만 아마코사는 암브로지아에 의해 또 언젠가 부활해 다시 싸움을 걸어올 터 하우마루가 외쳤습니다. 어떤 적이 나타나든 우리가 있는 한 제 멋대로 하게 되지 않는다. 만화 인쇄 페이지의 불량 때문에 다소 급하게 만화는 여기서 끝. 이번 사무라이 스피리치의 원작 파괴 지수는 그래도 전작 아랑전설보다는 낮은 편. 아랑전설처럼 오리지널 최종 보스는 등장하지 않고 원작 게임의 아마코사와 암브로시아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다만 시대가 1780년대에서 1637년으로 바뀌는 바람에 아마코사는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부활한 게 아니라 스스로 주문을 외워 마인이 된 설정. 게임에서는 하토리 한조의 아들의 몸을 빼서 부활한 설정이었죠. 훗날 SNK는 이 만화의 600 암브로시아를 역수입한 듯한데요. 1997년에 나온 진설 사무라이 스피릿츠 무사도 열전에서 암브로시아와 싸우는 마지막 스테이지 역시 6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만화에서도 작가의 이전 작품들처럼 성과 악의 영원한 사투라는 테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니스레자와 암브로시아가 대립하는 것은 이 만화보다 먼저 나왔던 TV 애니메이션 사무라이 스피릿츠 파천강마의 장설정을 답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 게임에서는 암브로시아만 나왔고 애니메이션에서 아니스레자가 처음 나온 것입니다. 애니판의 설정을 조금 다듬어 자신이 줄곧 고집해온 신과 마의 영원한 싸움을 그려낸 것이지요.
이신과 마의 영원한 전쟁이라는 것은 작가의 걸작이자 같은 소재의 만화인 마계 전생에서도 이미 선보였었습니다. 거기서는 주인공 야규주베이가 루시퍼였다는 꽤 충격적 설정이 있었는데 이 만화에서도 역시 성검사들이 아니스레자의 흩어진 분신이라는 설정을 갖고 있어서 비슷하게 느껴지는군요. 게임 사무라이 스피릿츠는 후카사쿠 킨지에 의한 실사 영업한 마계 전생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일찍이 마계 전생의 만화를 다룬 이시카와가 게임의 만화화를 했다는 점이 흥미롭군요. 암튼 이시카와는 이 선과 악의 투쟁이라는 테마를 이연 뒤 그린 또 다른 시대극 걸작 마궁 8견전에서 압도적인 작화와 함께 또다시 선보인다고. 그러는 한편 그는 자신의 대표작인 게타로보를 게타로보 사가로 가필 재구성하기도 했는데 이 시리즈에서는 선과 악의 경계를 비틀어버리는 다소 다른 노선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만화는 기존의 게임 팬들에게는 다소 거부감이 들 수는 있고 분량이 짧아서 몇몇 캐릭터들이 공기 취급당했는데요. 하지만 이 작품은 워낙 게타선 수치가 농후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난 지금 감상해도 개성 넘치고 심심하지 않은 맛이 느껴지는군요.